2020년 4월 25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각 오후 6시 25분 나그네는 경북 대로 오봉국도죠. 사항교에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경북 안동시 남으면 계곡리 일대입니다. 거기를 목적지로 한 까닭은 안동시청에서 산불 관련 수신한 마지막 내용에 어제 임금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남으면 계곡리까지 확산되었다는 내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그네가 안동시청에서 받은 산불 관련 안전 안내 문자를 순서대로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오후 4시 18분에 최초 문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청이었습니다. 금일 15시 39분경 풍천면 임금리 589 산불 발생 현재 진화 중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금지 및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개소리 들리나요? 개들이 짖는 바람에 나그네가 운행 중 동시 녹음을 하지 않고 더빙했다는 것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들리는 개소리는 나그네의 동물 가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미개 칠봉이와 큰딸 팔봉이 소리 같습니다. 아직 두 꼬맹이는 겁이 많아가지고 지 누나나 엄마처럼 용감하게 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문자는 오후 4시 48분에 제가 받았습니다. 역시 안동시청이고요. 금일 15시 39분경 안동시 풍천면 임금리 589 산불 확산 중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풍천면 어담 1, 2 마을 회관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자에서 산불이 확산 중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자 내용입니다. 풍천면 임금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남으면 하하리 상하리로 확산 중입니다.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나그네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초 발생한 면은 풍천면이었습니다. 방금 문자 내용에는 남우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산불이 면을 두 면 사이에 걸쳐서 지금 확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6분에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금일 풍천면 임금리 산불 발생으로 남으면 하하리 산불 확산 중입니다. 하하리 주민과 등산객은 남으면 하하 그린파크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40여 분 후에 다시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금일 풍천면 임금리 산불 발생으로 남으면 고하리
산불 확산 중입니다. 고하리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하리까지 산불이 확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 17분에 안동시청에서 안전 안내 문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풍천면 임금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남으면 단오리로 재확산 중입니다.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이 문자를 받고 저는 단오리란 곳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단오리에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단오리에는 안동시가 자랑하는 솔숲이 있습니다. 마의 솔숲 공원이 있고요. 마의 그곳에서 가까운 그리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산수정이라고 하는 문화재도 있습니다. 게다가 솔숲과 낙동강 건너 절벽 그 주변 일대가 경관이 아주 빼어난 곳입니다. 문자 내용으로 봐서는 단오리 어디쯤인지 알 수 없으므로 나그네는 이 문자를 받고 바로 단오리 주변 경관과 마의 솔숲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오후 2시 51분. 역시 안동시청입니다. 금일 14시 47분. 남으면 단오리와 고하리로 산불 확산 중입니다. 단오리 고하리 주민은 남으면 하하그린파크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18분에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현재 남으면 고하리 단오리 산불 확산 중입니다. 고하리 단오리 주민은 하하그린파크로 단오 1, 2 주민은 단오 샌드파크로 대피 바랍니다. 오후 3시 18분이었고요. 1시간 반쯤 후에 또 문자가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안동시청입니다. 발신처가 현재 남으면 일대 산불 현장에 불특정 다수 차량으로 인해 진화 작업 및 주민 대피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지금 즉시 차량 이동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인들이 산불 구경 또는 뭐 산불 진화와 관련이 없는 일로 현장 주변에 차가 몰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 50분 뒤에 다시 문자가 들어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풍천면 임금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 중입니다. 풍산읍 거맘리, 개평리, 회곡리 등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오후 5시 33분 내용이었습니다. 11분 뒤에 또다시 문자가 들어옵니다. 역시 안동시청 발신입니다. 풍천면 임금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 중입니다. 풍산읍 개평리, 회곡리 등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바로 이어 1분 뒤에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안동시청 발신입니다. 남으면 무릉리, 거맘리, 고하리, 계곡리 주민들은 지금 즉시 남으면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 45분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6시 31분 받은 내용입니다. 풍천면 인근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 중입니다. 남산면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남우면에서 안동 동남쪽에 해당하는 남산면 주민한테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계곡리 산불 발생 현장을 둘러보고 귀가한 후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오후 9시 10분 이번에는 발신처가 경상북도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 풍천면 남우면 일원의 야산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인근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4분 뒤에 역시 경상북도청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거의 4분 전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그네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 풍천면 남우면 일원에 야간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인근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5일 오후 9시 22분 이번에는 발신처가 다른 곳입니다. 보낸 곳은 한국철도공사입니다. 내용인즉슨 현재 안동 인근에서 산불 발생으로 21시부터 안동 의성 간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그네가 2020년 4월 24일 안동 최초 산불 발생한 곳인 풍천면 인금리서부터 현재 나그네가 둘러본 안동 남우면 계곡리 일대까지 안동시청에서 산불 관련 안전 안내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남은 밤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